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밤에 만나고 있지만 이 촬영은 낮에 하는지라 이 배경은 아주 환한 낮입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마음 놓고 여행 다니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또 마음 놓고 예배 전에 나올 수 없는 이 현실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 바로 노아의 이 홍수, 이 방주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대 그 나라들만의 역사 속에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 때 보니까 이전에도 없었던, 정말 그 이후에도 이러한 물로 인한 많은 전 인류의 이 재앙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인류는 거의 전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7쌍씩 이렇게 2쌍씩 동물을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배에 태우라고 했던 그 동물들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종류별로 2쌍씩을 배에 태우라고 했는데 총 7쌍을 태우게 한 것도 그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이
홍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또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재물과 그리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신경 쓰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열두 달하고도 훨씬 더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노아와 또 가족들과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들은 뭐냐면요. 이 노아가 타고 있던 그 방주는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에 둥둥 떠있기만 하는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그 방주는 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저편으로 흘러가면 또 방주는 그대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 갈 만한 이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육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노젓는 또 조종할 수 있는 이 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아무리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아마도 지금 이 세상이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죄악의 세상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 우리는 빠져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고 분별력 있어 구별되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물들어 그 세태 속에 물들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경고함을 무시하고 그 아주 맑은 날씨에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고 있었던 그 노아를 보며 비웃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지금 너무나 살기 좋고 평화로운데 어떤 무슨 재앙이 있을 것 같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주셨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야 어떠한 환난 또는 그와 같은 정말 대홍수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의 지금 힘듦에 쌓여 있는 전 세계를 보면 이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 열어 우리가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센 파도와 이 폭풍우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또 노아의 그 가족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내 생각대로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내 인생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조종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험난한 이 폭포수로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잔잔한 바다로 인도하셔서 끝내는 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세태에 물들어 이 세대에 물들어 우리가 빠져있진 않는지 아니면 구별되어 깨어있어 우리가 이 세태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소원해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감동교회를 통해 하루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내 뜻대로 행동하고 또 우리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대홍수라는 인류의 절망적인 그 벌도 내리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또 순종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보면서 지금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다를 게 없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전한 품 속에서 거할 때 큰 절망과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그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이 그냥 떠있기만 하는 형태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같이 따라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력, 충전, 근력, 충전, 심장소 걱정하는 5분 운동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고고! 첫 번째로 제자리 걸음으로 몸을 풀어줄 건데요.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고 손도 최대한 높이 올려주세요. 호흡은 무릎이 올라갈 때 후 잘하고 있어요. 좋아. 두 번째로 하의 운동은 팔 벌려 뛰기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며 시작해 볼까요? 팔이 올라갈 때 숨을 뱉어줍니다. 자, 웃으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만.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인데요. 저와 함께 좌우로 움직이면서 잽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자 천천히. 앉아주시고 일어날 때 1, 2. 앉아주시고 일어날 때 1, 2. 앉아주시고 일어날 때 1, 2. 자, 웃으면서 앉았을 때 일어났다 1, 2. 후. 좋아요. 후후 후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 화이팅. 자,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그만. 최고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목부터 풀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팔을 어깨에 올려주시고 자, 팔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웃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팔을 머리 뒤로 접으시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당겨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자, 반대 손 올려주시고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자,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오른쪽 허벅지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오른발 올려주시고 자, 오른팔로 발목을 잡아줍니다. 자, 뒤로 최대한 당겨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뒤로 당겨주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손발을 털어주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냥 편하게 털어주세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자, 얼굴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활짝 웃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팍팍 털어줍니다. 시원하게. 좋아요. 시원시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